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기본 툴 활용편에서 여러 가지 모양을 그릴 수 있는 도구와 변형 도구, 패스파인더를 활용해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새 도큐멘트를 열고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펜 도구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패스를 그리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은요, 여러분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펜툴을 가지고 열린 패스 또는 닫힌 패스 기존에 그렸던 오브젝트에 편집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자, 먼저 펜툴로 가지 모양을 만들 텐데요. 완성된 형태에 참조해서 펜툴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닫힌 패스를 만들 거예요. 펜툴을 시작하실 때는요, 점을 찍어주세요. 클릭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연결 점까지 이렇게 패스의 가상 상태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펜툴은요, 곡선을 연결해서 그릴 때 가장 힘들어 하세요. 그렇다고 짧은 직선을 사용해서 곡선을 대신해서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완성된 결과가 울퉁불퉁해서 보기 좋지 않습니다. 네. 자, 고로 힘들더라도 적절한 위치에 점을 찍어서 드래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곡선의 형태가 만들어지도록 그리는 게 요령입니다. 곡선의 궤적이 이렇게 미리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에 여러분이 선을 연결을 할지 가늠이 되실 거예요. 네, 이렇게 드래그. 그죠? 네. 그 다음에 드래그. 네. 스트로크를 주고 면 컬러는 투명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시다가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툴일 때 이동해서 편집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났을 때 펜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이때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제 닫힌 패스가 된다라는 거죠. 자, 펜 모양 한번 보십시오. 새로운 펜으로 새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펜 옆에 별표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펜 모양 안 나와요 하시는 분은요. 캡슬락에 불이 들어와 있나 확인하십시오. 네, 캡슬락이 켜져 있으면 이렇게 프리사이즈 커서라고 해서 펜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펜툴 익숙할 때까지 펜 옆에 어떤 형태가 보여지나를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패스가 만들어졌을 때 패스를 그릴 준비가 되었을 때 자, 다시 한번 연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바이드를 해서 면을 분할하기 위한 열린 패스를 그릴 겁니다. 이번에는 열린 패스를 그려줄 거예요. 네, 드래그 하시고 클릭. 네, 그 다음에 열린 패스를 완료할 때는요, 이거 계속 따라다니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도큐멘트에 빈 곳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열린 패스가 완료가 됩니다. 자, 완료된 후에도요. 컨트롤 키 눌러서 그려놓은 패스에 선 또는 점에 클릭 또는 드래그 하시면은요. 패스 선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 수정 작업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벡터 방식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점과 선 그리고 핸들 방향도 여러분이 조정이 가능하실 거예요. 네, 연습을 통해서 이 부분은 진행을 하시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패스파인더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열린 패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면을 분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요. 이 면 분할을 하는 열린 패스에 면 컬러가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간혹 이렇게 열려 있지만 면 컬러가 들어가 있고 컨트롤 Y를 해서
색상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고 진행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번 가정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네, 자 디바이드 눌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렇게 엉뚱한 면이 생깁니다. 자 다시 이 부분에 제가 휠 칼라를 none으로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선택해서 디바이드 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아까처럼 엉뚱한 패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패스파인더를 사용해서 디바이드를 할 때는요. 디바이드 할 오브젝트는 완전히 면을 관통해서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린 패스는요. 어떻게? 필 칼라는 none으로 하셔야 돼요. 아무 색상이 없어야 돼요. 자, 그리고 divide 된 오브젝트는요. 이렇게 그룹처럼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들어간 후에 클릭하시면 ungroup을 하지 않고도 부분적인 설정이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ESC를 누르거나 도큐멘트 빈 곳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무엇으로요?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정상 모드로 전환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지 캐릭터의 이 머리 모양 있죠? 이 부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선 보기 했을 때 어때요?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개를 다 그릴 게 아니라 하나의 패스만 닫힌 패스로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해서 복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펜툴 사용하실 때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보실 거예요. 자, 미리 패스의 경로가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위치에 클릭하고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패스를 그려줄 건지 어느 정도는 가늠이 되실 거예요. 네,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진행하실 때 약간 휘는 느낌이 납니다. 그죠? 이런 부분은요. 한쪽 핸들을 없애주시면 돼요. 이렇게 고정점에 클릭하면 됩니다. 이때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올 거예요. 클릭하면 한쪽 핸들 사라졌죠? 그러면 끝부분이 이렇게 뾰족한 상태의 패스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클릭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곡선 형태를 그려주시고 다시 드래그. 자, 이때도 여러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가죠? 휘어있죠? 자, 이 핸들을 없애주셔야 됩니다. 방법은요. 방금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펜 옆에 꺽쇠 모양입니다. 뒤집혀진 V 모양이 나옵니다. 이때 클릭하시면 한쪽 핸들이 사라집니다. 고로 여러분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조절이 수월합니다. 자, 이때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서 무엇으로요? 닫힌 패스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닫힌 패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 자, 여기에 색상을 제시된 필 칼라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안쪽의 오브젝트는 어떻게 만드느냐? 물론 여러분 스케일을 줄여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스케일 더블 클릭해서 한번 해볼까요? 80% 정도 하고 카피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일한 간격이 유지가 되지 않고 이게 면적이 줄어드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자, 이동을 하면서 복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선택되어 있을 때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패스를 클릭하게 되면요. 여기 옵셋 패스가 있습니다. 옵셋 패스. 지금 보시면 여기 속성에서도 옵셋 패스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퀵 액션스의 옵셋 패스가 활성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거 바로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워낙에 어디에 있느냐? 오브젝트 패스의 옵셋 패스입니다. 옵셋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아, 이동 거리를 입력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점점점 있기 때문에 대화상자 뜨겠죠. 이거 이상한데요. 자, 양수, 음수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밖으로 확장되는 건 양수값 넣어주면 되겠고요. 자, 안쪽으로
이동하는 거는요. 이렇게 음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0.7mm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주면 이동뿐만 아니라 이동해서 복제가 되고요. 네, 나중에 생긴 거기 때문에 앞쪽에 배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그죠? 똑같은 거리만큼 이동이 됐어요. 다만 여러분이 만드신 패스가 얼마나 복잡한 모양이냐, 코너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패스가 깨끗하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해서 여러분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죠? 끝부분이 뾰족하게끔 여러분이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고 계시죠? 네. 자, 이제 캐릭터의 모자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모자 형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보시면 모서리 둥근 사각형, 둥근 사각형과 타원 형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이 가지 윗부분이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캐릭터죠. 그래서 모자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자 형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자, 둥근 사각형을 그리기 때문에 코너 값을 지정할 수 있는 게 라운디드 렉탱글 툴이죠. 자,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스는 15. 하이트는 10, 코너 레디우스는 4를 설정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명칼라 지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테두리는 구별되는 색상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엘립스 툴로 타원형을 그리겠습니다. 클릭하고요. 30에 11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둥근 사각형의 하단과 겹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모양 보시면서 배치해 주시고 가운데 정렬 지정하실 거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챙 부분을 만들 텐데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타원 형태를 선택하시고요. 이동을 정확하게 해서 복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브가 있습니다. 무브. 무브는요, 오브젝트 메뉴 누르면 트랜스폼의 무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 가지 않으셔도 돼요. 자, 여러분,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나올까요? 아니네요. 그죠? 자, 무브는요, 이 셀렉션이나 다이렉트 셀렉션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move라고 하는 이동을 하는 대화 상자가 뜨게 됩니다. 이 방법 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허리젠탈 가로 좌우 이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티컬은요, 위냐 아래냐예요. 그죠? 네, 자, 프리뷰 체크했다 풀었다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직으로만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허리젠탈은 0이고요. 버티컬은 수치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허리젠탈 0, 버티컬은 2mm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복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위쪽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배치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면 이렇게 열린 패스가 됩니다. 명칼라, 필칼라는 이렇게 none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의 용도는 무엇이냐면 디바이드를 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자,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디바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요, 여러분 설정해준 후에도 약간씩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근접하도록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디바이드 하겠습니다.
디바이드 클릭합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디바이드 한 다음에 그룹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격리 모드입니다. 격리 모드 상태에서 언그룹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명령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합쳐줍니다. 유나이트 클릭하니까 연산작용해서 약간 이상하게 보였던 부분들이 해결이 됐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컬러를 지정을 해줍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상단도 중간도 자 이렇게 컬러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ESC를 누르거나 도큐멘트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디바이드 과정에서 그룹되어 있는 오브젝트는 언그룹을 통해서 따로 떼어주시면 되겠고요. 한꺼번에 선택하시고요. 자, 마이너스 20도를 입력해서 회전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다 가려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모자 챙의 일부가 앞 그리고 일부는 뒤쪽에 있는 것처럼 배치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 이거를 맨 앞으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패스를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패스를 수정할 거냐? 중간에 있는 이 회전된 타원 형태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요? 자, 자르거나 지우거나 하는 도구들은요. 여기 이레이저, 시저스, 나이프가 있습니다. 네, 자, 열린 패스로 잘라줄 때는 시저스 툴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위 모양의 툴을 사용해서 네, 클릭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클릭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 잘렸나요? 하실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따로따로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두 개의 패스를 잘라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어레인지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뒤쪽으로 고스란히 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위는 굉장히 잘 드는 가위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가위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동해 볼까요? 잘려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뒤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여기 이 캐릭터의 이 부분이 보이도록 모자 챙 부분을 새롭게 편집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열린 패스입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제가 스트로크 컬러를 한번 넣어볼게요. 어때요? 뚫려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펜 툴을 사용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펜 도구는 새로운 패스를 만들 때도 쓰지만 기존의 패스를 편집할 때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열린 패스를요. 닫힌 패스로 만들어 줄 거예요. 열린 패스의 끝부분에 점, 고정점에 이렇게 가져가면 펜 옆에 이렇게 슬래시 모양 뜨죠. 사선이 뜹니다. 이때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열린 패스와 연결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곡선 형태를 연결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과 연결이 되도록 그려주시면 됩니다. 예. 자, 완전히 만나서 닫힌 패스가 됐을 땐 펜 옆에 동그라미 떴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새로운 패스를 그릴 수 있는 상태인 펜 옆에 별표 모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스트로크 컬러는 다시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과정에서 약간 벌어진 틈은요. 네, 이렇게 패스를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자 챙 부분의 편집은 끝났습니다. 이제 캐릭터의 입 모양과 눈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툴로요. 휠 칼라 검정으로 해서 눈썹 형태를 그려줍니다. 자, 닫힌 패스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네,
곡선 그리고요. 자, 커브 전환된 부분에서 조금만 더 전환을 할까요? 처음에는 클릭하시고요. 곡선 그릴 땐 드래그 하시면 돼요. 자, 드래그 했던 점에 마우스 클릭하시면 한쪽 핸들 사라지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린 다음에 수정도 가능하실 거고요. 네. 네. 자, 눈썹 형태를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눈은요.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정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원을 그려서요. 여기에 색상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폴트 컬러 검정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타원 형태를 그려서 눈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만들도록 합니다. 디폴트 컬러 클릭하고 스트로크 컬러만 넌을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이동 배치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눈 형태. 바운딩 박스 사용하셔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눈동자 부분도 조정했습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이렇게 네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선택 도구일 때 어떻게요? 눈이 좀 작은 것 같네. 조금만 키울게요. 자, 크기 조정하실 때도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은요, 종횡비에 맞게 크기가 조정됩니다. 자, 선택 도구로 Alt 누르면서 약간 오른쪽 아래로 이동하면서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선택을 풀었다가 다시 눈썹만 선택해서 이동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컨트롤 Y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윤곽선 보기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선택이 자유롭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의 형태를 펜툴로 닫힌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입 모양도 그려주세요.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크기도 조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툴을 활용해서 자, 곡선 패스 그려줍니다. 닫힌 패스입니다. 드래그 클릭해서 닫힌 패스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면 닫힌 패스가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중간에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패스는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패스 완료. 흰색을 핑 컬러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입모양 위쪽에 곡선의 열린 패스를 그리고 자, 패스 완료할 때는 컨트롤 키 눌러서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클릭하시고요. 처음에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엔 드래그 그리고 조금 더 입모양보다 긴 열린 패스를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디폴트 컬러 클릭하고요. 스트로크 컬러가 K가 100입니다.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두께는 3. 그리고 끝 단면 캡은요, 라운드 캡을 지정하시고 도큐멘트 빈 곳을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시면 선택이 풀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 모양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팔 다리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해서 열린 패스 그리는 방법을 익혀 볼 건데요. 자, 펜툴을 사용해서 첫 점은 여러분 클릭만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요. 이제 팔 모양을 만들도록 할 겁니다. 클릭한 후에 자, 곡선을 그려줍니다. 드래그 하시고요. 자, 컨트롤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요. 어때요? 패스가 이렇게 완료가 돼서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네. 자, 다시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시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6포인트를 지정을 할 거고요. 끝 단면 캡은요. 라운드 캡을 지정을 할 겁니다. 네. 자, 컨트롤 눌러서 클릭하고 완료한 후에 계속해서 펜 옆에 이렇게 별표 모양이 되어 있을 때 손가락 형태를 그려줍니다. 네. 클릭하고 드래그 다시 컨트롤 클릭하고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엄지손가락에 해당되는 부분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스트로크를 8포인트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시고요. 그린 후라도 여러분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지게끔 얼마든지 패스의 모양을 수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다이렉트 셀렉션 툴 사용하셔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형태 비슷하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선의 속성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선의 속성을 면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보려고 해요. 네, 이 방법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패스처럼 휘어지는 형태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여러분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힘들어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선의 속성을 이용해서 먼저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선을 면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네. 패스를 조금만 더 수정하고요. 네. 자, 선택을 합니다. 자, 분명히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 컨트롤 Y를 해서 보면 이렇게 선 속성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면으로 확장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면으로 확장하는 건 오브젝트 패스에 있습니다. 자, 아웃라인 스트로크입니다. 이게 윤곽선 만들기예요. 자, 상태 한번 보십시오. 아웃라인 스트로크 이렇게. 자, 아까 스트로크 컬러가 어때요? 필 컬러로 전환된 거 확인되시죠? 여기 보시면 스트로크는 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의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손바닥에 해당되는 부분을 동일한 색상에 타운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운딩 박스 밖에 마우스 배치하시면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상태 나옵니다. 위치 조정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이 선택하셔서 유나이트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반대쪽 손은요 어떻게 하느냐, 복사해서 회전할 겁니다. 네, 자, 그런데 회전과 복사를 동시에 해주는 로테이트 툴이 있죠. 네, 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각도는요 20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카피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반대편 손의 위치로 자, 이동을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레인지에 send to back 해서 뒤로 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우리 교재에서는 200이라고 했는데 이 그려지는 위치나 배치에 따라서 여러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어때요? 바운딩 박스 조정하셔서요. 이렇게 회전값을 더 조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리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열린 패스를 이용해서 그릴 거예요.
자, 열림 패스 활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록을 지정해 주시고요. 네, 스트록의 두께 6포인트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라운드 캡 지정 굳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버트 캡을 설정한 상태로 진행을 하셔도 되겠네요. 네. 선택 도구로 네. 해서 선의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해 줍니다. 아웃라인 스트록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발 모양을 패스로 그려주시면 돼요. 닫힌 패스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색상으로 그려주실 거고요. 아래 그 모양은 어떻게 하시냐면 나중에 빼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과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닫힌 패스로 완료를 해주십시오. 네. 자, 이 과정에서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생겼을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사용해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합쳐주세요. 유나이트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제 열림 패스를 그려서 위아래 부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열림 패스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스트로크 컬러만 있는 상태에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제를 통해서 다양한 패스를 그려주고요. 이 패스의 속성, 스트로크의 속성을 지정을 하는 방법도 익히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선의 두께를 면으로 확장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같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선을 그렸고요. 이 선을요, 면으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발 모양과 함께 선택을 하시고요.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게 되면 이 두께만큼 빠지게 됩니다. 그죠? 네. 자, 이 상태에서 하단에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신발의 아랫 모양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둥근 사각형 그리실 때도요, 여러분 드래그 하는 동안에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조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왼쪽 방향키는 완전히 각지게, 오른쪽은 완전히 부드럽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방향키는 점증적으로 각이 더 각지게 되고요. 위쪽 방향키를 누르면 점증적으로 모서리가 더 둥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화상자 띄우지 않고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둥근 정도는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색상이 구별되도록 하나 그리시면 되겠네요. 네. 그린 다음에도 바운딩 박스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선택 도구에서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해줍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에 Ctrl D를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Ctrl D를 눌러서 네,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위쪽은 패스파인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그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언그룹을 해도 됩니다. 또는 더블클릭해서 격리 모드에서 얘를 그렸어도 됩니다. 그죠? 자, 이거는 반듯하게 다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격리 모드에서 물론 그려줘도 되지만요. 여기서는요. 여러분 보시면 그룹 셀렉션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룹의 일부를 이렇게 그룹 해제하지 않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격리 모드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 셀렉션 툴로 선택을 같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프론트 해주시게 되면 어때요? 이 부분만 이렇게 모양이 편집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제시된 필 칼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도요, 이제 어때요? 한쪽 발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자, 발 형태를 다 선택하고요. 어레인지에 샌드 투백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 도구 사용해서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50도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때요? 자, 이동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뒤로 보내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굳이 이제는 얘도 맨 뒤로 보내기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캐릭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풍선 모양을 만들도록 할게요. 풍선 모양은요, 타원 형태를 그려서 만들면 되겠네요. 네. 자, 타원형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색상을 넣고요. 네. 그린 다음에도요, 얼마든지 바운딩 박스 활용해서 타원의 모양 편집 가능하시고요. 동일한 색깔로 펜툴을 이용해서 풍선의 하단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서 삼각형 모양으로 연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닫힌 패스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합쳐질 부분입니다. 패스파인더에 나이트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브러쉬 툴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풍선의 하이라이트 부분과 손잡이 끈 부분을 브러쉬를 사용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해제하고요. 네. 필 칼라를 흰색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요. 페인트 브러쉬가 있고요. 블럿 브러쉬가 있습니다. 이 블럿 브러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붓 아래 동그란 크기가 있어요. 원의 크기가 있는데 이거는 붓의 두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두껍죠? 그죠? 네. 두께 조정해 볼게요. 자, 블럿 브러쉬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옵션이 나오는데요. 여기 사이즈를요. 자, 3포인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3포인트로 설정을 한 후에 드래그해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려지면서 선택도 해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하이라이트 부분을 만들었고요. 자, 이때 여러분 화면을 너무 크게 확대해서 진행하게 되면 마우스 궤적이 더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진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펜슬 도구를 사용해서 연필로 선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 브러쉬는 면으로 그려지는 거고요. 펜슬은 선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네,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테두리를 M20을 지정하고요. 이 포인트를 설정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곡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그리도록 하고요. 이제 이 곡선의 형태도요. 여러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런 경우는 굳이 펜틀로 그려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곡선 형태 그려주시고요. 레인지에서 맨 뒤로 보내기 하겠습니다. 네, 나와 있는 부분하고 맨 뒤로 보내기 하시고요. 자, 이 두께만큼 무엇으로요? 면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풍선 모양 모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75%로 유니폼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카피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45도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서 회전합니다. 네, 회전한 후에 자, 여기다가 배치를 하시고요. 스트로크 컬러,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이고요. 필 컬러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0에 30. 네. 자,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시간에 작업했던 내용 펜툴 여러분 연습 많이 하시고 닫힌 패스, 열린 패스, 열린 패스를 연속해서 그릴 때 패스를 그린 후에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한 후에 펜 옆에 별표 모양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연결해서 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속성, 두께, 테두리, 그의 끝 모양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얘를 면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여러분?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이죠. 네, 아웃라인 스트로크 이용해서 선을 면으로 확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셋 패스는 우리가 어디에서 적용해 봤나요? 자, 이 부분에서 적용했죠. 자, 옵셋은 이동 거리라고 했습니다. 입력된 수치만큼 밖으로 확장 양수값이고요. 안으로 축소되는 건 음수값입니다. 수치 입력해서 확장이나 축소된 상태로 거리만큼 이동해서 복제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 방법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